네, 이번에 보여드릴 마술은 에이스 카드와 카드를 이용한 마술입니다. 먼저 에이스 카드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클럽 에이스와 하트, 스페이드,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까지 총 4장의 에이스가 있습니다. 카드 덱을 잡고 관객한테 카드를 한 장씩 내릴 때 원하는 곳에서 그만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만? 관객이 고른 카드는 퀸 스페이드 카드입니다. 퀸 스페이드 카드를 바닥에 잠시 내려두고 비어있는 카드 케이스 안에 퀸 스페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4장의 에이스 카드 중에서 탑에 있는 한 장을 제가 손바닥으로 잡고 후 바람을 불어주면 카드 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손에는 3장의 에이스 카드만 남아있고요. 클럽 에이스가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관객에게 카드를 훑을 때 원하는 곳에서 그만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만? 카드를 뒤집어서 첫 번째 나오는 뒷면 카드를 빼겠습니다. 카드를 확인해보니 클럽 에이스가 맞네요. 클럽 에이스는 다시 3장의 에이스 사이에 넣어서 뒷면으로 놔두겠습니다. 아까 카드 케이스 안에 있던 카드 기억하시나요? 신호를 주면 카드 케이스 안에 클럽 에이스가 나타나고요. 바닥에 있는 뒷면 카드를 뒤집어 보면 퀸 스페이드 카드로 바뀌어 있습니다.